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세븐 예고입니다. 출근길 분당선 순회역의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다쳤습니다. 3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부상에 경미한 11명은 귀가 조치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목격자와 역사 관계자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박 구청장의 업무 복귀 소식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 등은 실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인데 세수 부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수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 가능성과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